자,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의 대략적인 형태부터 시작해서 대칭이동까지만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을 좀 해봤고, 자, 숙제가 별로 안 됐지. 일단 오늘 개념 마무리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걸릴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2단원도 뭐라고? 아니에요. 2단원도 심화를 좀 준비했어,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할지 말지는 시간을 보고 좀 결정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걸 준비했어요. 오늘 안 남는다, 아직. 그거 남긴데? 남기진 않아. 오늘 내가 바빠서 안 돼. 자, 일단 평행이동했을 때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냐? 첫 번째, 평행이동했을 때 뭐라고? 평행이동했을 때 너 몇 시부터 나왔어? 2시, 2시 10분이요. 네? 저요? 일찍 나오지 않았어? 저 2시 8분. 오늘 보충 아니야? 네. 보충한다고 하지 않았냐? 맞아요. 근데 왜 안 왔어? 쨍 거야? 아니 쌤이 뭐라고 안 해가지고 저번에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네 입으로. 뭐 하는 거야? 대박. 야, 대단하다. 자, 평행이동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죠. 평행이동은 점들의 이동이지. 다시 말하면, 자, 점들이 규칙성으로 이동하는 거다. 점들의 이동. 자, 그리고 2차 함수 때, 1차 함수 때부터 평행이동을 쭉 공부했었을 때 알겠지만, 평행이동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그래프의 모양은 안 변했죠. 자, 항상 똑같습니다. 얘네가 앞으로 배울 모든 평행이동은 다 이래요. 자, 그걸 하나 체크하면서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 자, 저번에 y는 2의 x 승이라는 걸 기본 형태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똑같이 얘 갖고 한번 돌아보자. 자, 그때 했던 게 y는 2의 x가 2의 x 승이, 자, 그림을 그렸을 때 0,1을 지나고 1,2를 지나고, 자,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자 쭉 점을 연결했더니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걸 우리 저번에 많이 그려봤죠? 그쵸? 그럼 얘를 똑같이 점들의 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자, X축 방향으로, 자, 플러스 두 칸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자, 플러스 한 칸, 아, 자, 세 칸, 두 칸, 자, 두 칸으로 합시다. Y축 방향으로 한 칸 평행 이동을 했대. 자, 일단 식부터 써보자.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언제 왔냐면 수학상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내가 그때 열 몇 가지 개념을 다 설명해드렸죠? 아주 많은 걸 했어. 근데 Y축, X축, Y축 평행이동은 중3 때부터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했었지? 2차 함수 평행이동 생각해봐. X 대신에 X 부호 반대로 대입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대입했었지? 그래서 자, 일단 말로 하자. Y 마이너스 1은 2에 x-2승이 되니까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면 2의 x-2승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평행이동한 지수함수 그래프의 식이야.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저기 찍혀있는 점들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1,2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자, 이 점도 오른쪽 방향으로 두 칸, 위쪽 방향으로 한 칸. 새로운 점이 이렇게 점 하나, 이렇게 점 하나 되겠지. 물론 여기 있는 점도 x축 방향으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자, 얘가 y는 2의 x-2승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평행이동은 대단한 게 없죠, 그냥. 똑같이 움직이면 끝이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자, 다음, 요걸 또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특징이 뭐가 있을까? 얘의 특징이에요. 자, 저번에 지수함수 얘기했을 때 정의역이랑 뭐 치역 이런 것도 얘기했고, 막 점근선도 얘기했고, 뭐 모양까지 막 다 얘기했었잖아. 자, 그럼 얘는 똑같이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죠. 자, 그 다음에, 자, 저번에 했던 거 다 하지 말고 몇 개만 해보자.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저번에 2의 x승 했을 때 정의역이 전체 실수였지. 근데 지금도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정의역도 전체 실수. 자, 그 다음에 치역이 좀 바뀐다. 자, 봐봐라. y는 2의 x승이 치역이 보였냐면 0보다 크다가 치역이었어. 저번에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y축 방향으로 한 칸 위로 솟구쳐 올라갔지. 그러면
y가 원래 치역의 범위가 0보다 크다였는데 y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위로 한 칸 끄집어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치역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가 돼요. 자, 그럼 무엇보다 그렇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점근선 때문인데요. 2의 x의 점근선은 x축이 점근선이었지. 걔가 y는 0이잖아. 그럼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 점근선도 세트야, 세트. 점근선도 똑같이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새로운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의 선이 되면서 얘가 y는 1이라는 새로운 점근선이 되는 거지. 위로 한 칸 올라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의 식이 y는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럼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한번 도전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아직 로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잘 봐봐. 평행이동을 했더니 아까 내가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특징적인 게 안 변하는 게 뭐가 안 변하냐면 밑에 해당하는 2라는 숫자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안 변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착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원래 그래프가 얘였다? 그럼 이거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자, 이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수 앞에 숫자 곱해져 있는 거는 처음이야. 함수에서. 물론 곱해져 있는 게 세트한 처음은 아닌 게 우리 저번에 대칭이동 했을 때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 y는 2의 x승을 x축 대칭이동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이 돼. 자, 저번에 민재가 이런 발언을 했죠. 미치 양수야 음수야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음수야라고 해서 나한테 혼났지? 음수가 아니라고 했죠? 미친 범위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 했잖아. 그럼 얘는 내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x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마치 개수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해됐어? 그럼 처음 보는 건 사실 아니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한번 봐봐.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얘가 만들어질까? 를 봤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을 변형을 한번 자, 로그 공부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지? 그러면 이 3을 올려요. 로그단 어떻게 올려? 그냥 올리지 말고 로그로 바꿔보자. 이거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잘 봐. 3을 3의 로그 얘를 3의 1승이라고 생각하면 로그 자, 밑하고 진수가 숫자가 똑같으면 1로 바꿨잖아. 그럼 얘를 로그 뭐의 뭐라고 똑같이 바꿔. 근데 여기 밑이 2가 있지. 근데 이거를 2의 2라고 바꿔. 그럼 뭐가 되냐면 얘랑 위치 체인지 돼도 되죠. 공식 때문에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겠어? 얘랑 위치 똑같지. 자, 로그 2의 3 다시 한번 말하지만 로그는 뭐라고요? 숫자예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물론 무리수인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x도 자 그때 얘기했지만 지수 함수는 x의 범위가 실수라 그랬잖아. 정의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법칙 우리 실수 범위에서 다 써도 된다고 학습했잖아 앞에서. 자, 그래서 밑이 2인 지수 법칙을 써서 x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해. 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꾼 거야?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 자, 그럼 보세요. x 대신에 뭐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돼? x 대신에 x 플러스 로그 2의 3을 대입한 거지. 그럼 x축 평행이동인 거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얘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냐면 x축 방향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3칸 평행이동 한 거야. 좀 생소하죠, 이렇게 하는 게. 자, 아직 로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 가면 어려운 거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래서 로그 공식을 공부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선생님이 저번에 대칭이동의 마지막에 했었죠? 필기한 거 그때 적어놓은 거 보시면 내가 거기 그래프에다가 빨간색으로 숫자 강조한 게 뭐였지? 지수에 있는 x 앞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맞추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밑의 범위와 그 앞에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총 4가지의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두 가지였어요. 인재야, 잘 듣고 있지? 응. 넌 내 목소리가 무슨? 아, 지금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졸린 목소리야. 지금 가르켜 봐. 맨날 가르켜 있냐? 네. 내 뜨느라고. 아니야. 잘 봐, 졸지 말고. 자, 미체 범위 앞에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x 앞에 숫자를 1로 맞추는 게 핵심이야. 그럼 이거를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자, 평행이동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뭔가의 특징을 판단할 때 지수 앞에 숫자가 1인지를 반드시 일단 판단을 꼭 해야 돼. 알겠어요? 뭐 얘도 사실은 x 앞에 부호가 얘도 이미 1로 정리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야. 근데 문제 풀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x 앞에 개수가 1인지 아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뭐냐면 y는 책에 안 나와 이거. 이 숫자 이거 없어. 자, 얘를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자, 2에 2x-2로 평행이동 갈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를 확인할 건데 자, 보세요. 야, 그럼 얘를 결론적으로 평행이동 했을 때 얘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얘는 되는지 확인해 보죠.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1로 만들어라 라고 했다. 그냥 1이 아니죠. 그럼 이거를 지수 법칙을 써서 조금 바꿔보자. 2에 지수를 2로 묶으면 2 곱하기 x-1 이렇게 되고 얘는 2의 제곱에 x-1승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4의 x-1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지수가 x 앞에 개수가 1이 됐어. 자, 이렇게 통일을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걸 판단하는데 이미 잘못됐다는 걸 느껴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평행이동했을 때 밑에 있는 숫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잘 봐. 2가 4로 바뀌었네. 그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랑 4랑 숫자가 다르니까 얘는 평행이동 했을 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을 꼭 해야 돼. 자, 그러면 느낀 건 뭐겠어요? x앞의 개수를 일단 1로 만들어야 되네. 그 다음에 평행이동 했을 때 밑에 숫자는 바뀌지 않으므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확인을 하고 자, 얘는 밑에 있는 숫자가 2에서 2로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럼 그랬을 때 평행이동 개념을 써가지고 아, 몇 칸 평행이동인데 확인해. 얘는 밑부터 다르니까 평행이동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네모 6번 맞니? 아까 5번이었지? 네. 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거 유리하면서 무리하면서 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 자, 일단 뭐부터 하냐면 지수함수 했을 때 왜 손을 잡고 있어? 누가요? 너 둘 다 사귀지 마. 자, 1단계 뭐부터 하냐면 정점을 찾아. 자, 지수함수 그래프 내가 얘기했을 때 정점에 잡혀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정점을 찾아. 그러면 정점 찾는 건 어떻게 찾냐면 자, 일단 적어드리고 왜 그런지 확인을 시켜드릴게. 지수가 지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0 만드는 x값 이건 공식이야. 얘가 x 잡혀. 이거 뭐 콤마 뭐 쓰고 있는 거다. 그 괄호입니다. 순서상 괄호라고. 순서상 괄호. 자, 얘가 x 좌표 찾는 방법이고 y 좌표는 지수가 자, x에다가 x값을 찾았다 치면은 지수가 무조건 빵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지수가 0일 때의 y값 무조건 정점 이렇게 찾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을 찾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있단 말이야. 자, 점근선을 어떻게 찾냐면 자, 2의 x승같이 이렇게 거듭제곱된 표현이 필연적으로 지수함수니까 있어. 이게 거듭제곱된 부분. 부분을 지웠을 때.
지웠을 때 의 나머지 가 정근산이야. 자 일단 적어놔. 왜 그런지 설명 다 해줄게. 자 3단계. 조금 더 이쁘게 그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야 돼. 자 그럼 몇 개 연습해보자. 한 3개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요거 먼저 해봅시다. 자 Y는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데 쉬운 것부터. 자 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y는 2에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한 거죠. 아까 평행이동 한 거지.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점의 이동을 통해서 그리는 게 정석이긴 한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직은 좀 힘들. 이제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요 방식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준입니다. 기준. 자 그러면 정점부터 찾아. 자 지수를 연마하는 x값이래. 그러면 x-2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빵 되지? 2 되잖아. 그럼 2. 그 다음에 지수가 0, 되게 말 조심해야 돼. 지수가 0일 때라고 했지 얘를 지우라고 하지 않았어. 지수가 0일 때 y값이라고 쓴 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 지수가 0이 되면은 2의 0승이니까 1이지. 그러면 1 플러스 1이지 0 플러스 1이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지수가 0일 때라고 쓴 거야. 조심.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야. 장점이 생겨.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자, 두 번째. 자, 정근선 찾아보자. 자, 정근선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듭제곱 부분을, 얘는 지우는 거야. 거듭제곱 부분을 가렸을 때의 나머지. 그럼 y는 1만 남는 거 이해됐니? 그래서 정근선이 그냥 y는 1이야.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자. 뭐를 할까? 0? 0을 대입해볼까? 0 분수 나오잖아. 2 대입해볼까? 2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 정점인데? 3 대입해보자. 3 대입하면은 2에 1승 더하기 2니까 3 나오지. 맞아요? 그래서 3,2가 나오지. 여기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아까 그린 거랑 비슷하게 나와야 돼. 이게 한번 그려봤어. 자, 이 x선을 그리지 않겠다고. 바로 그리겠다고. 자, 그러면 점근선이 왜? 왜 자꾸 어그로 끌어? 뭐 잘못했어? 뭐냐, 3,4만 응? 아니, 세 번째 거 3,3 아니, 네. 이렇게 쫄았었다고. 3,3 맞네. 하이파이브 해야지, 빨리. 그래. 3,3 맞죠? 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해보자. 정점의 좌표가 2,2래. 자, 그러면 뭐 여기가 2라고 하고 자, 2,2 하나 딱 찍어.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1이니까 그려. 여기 y는 1이겠지.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3,3이잖아요. 3,3 하나 찍어. 자, 여기쯤 3, 3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야. 야, 그래프 모양 저번 거 생각해봐. 대칭이동이건 평행이동이건 해. 물론 우리는 얘가 y는 2x를 평행이동한 애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형태만 있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번에 대칭이동하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총 4가지가 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게 총 4가지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모양의 형태는 좀 기억을 해야 돼. 그걸 외우라고 내가 써준 건 아니야. 알겠어? 구분하니까 그렇게 됩니다라는 것만 얘기한 건데. 자, 이 x의 모양을 모른다 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일단 아래로 블록이든지 위로 블록의 구조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근선이 여기야. 지나는 점이 여기야.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지. 정근선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반드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기왕 40분이 언저리가 되는 얘기를 해봐고. 네. 요새 많이 찍어보니까 대충 맞춰. 오늘 2시간 동안 풀로 개념수업 했거든, 아빠? 쉬는 시간도 안 하고. 아빠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해.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제발 이제 안 쪽팔리죠. 안 쪽팔리냐? 진짜 열심히 해. 막 정과 못 보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거 오늘 정과도 갖고 왔는데 전체에서 4점까지더라. 정규 1등 아니냐 그 정도면? 내 수학이 4점. 내 문제가 문제가 수학이 4점까지였어. 한참 열심히 했지. 아니, 진짜 열심히 해. 아빠님이 2학년 아니야? 이제 3학년. 근데 걔네들은 진짜 웃긴 게 야 오늘 시간 없 쉬는 시간 없이 하자 그럼 네 하고 그냥 해. 에이. 뭘 A야? 진짜야. 니네 걔네 생각하면 니네 진짜 쪽팔려 진짜. 그런 아이디 때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을 못하는. 미치겠다 내가 진짜. 아니, 맞다 맞아. 어제 그 니네 아래 학년이 지금 아빠 애들이 지금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 월수군 중에 2학년 예비 중 3반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 진도를 지금 수학상 어디 나가냐면 직선의 방정식 하고 있어요. 근데 니네 수업을 했었잖아 옛날에. 그때 레거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 준비할 때 옛날에 니네 수업방을 한번 봐. 그때 내가 뭐 했었나 이런 거 보려고 그래서 쭉 봤는데 그때 보니까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때 민재가 웃긴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대단한 거야 민재야. 너 칭찬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줬는데 민재가 다른 풀이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는 내가 좀 처음으로 풀이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좀 처음으로 풀이어서 그때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잠깐 한 10초 생각하고 나서 일단 내가 보기엔 틀린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날 집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예풀이를 해봤거든. 해봤더니 맞더라고.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니네 선배 중에 이렇게 푼 애가 있다라고 소개를 좀 해줬어요. 어깨뻥 올라가는 거 봐라 또 저. 승모근 상승하겠다. 자 대단해 민재야.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그때만 불타올랐지 지금은 영. 수학 상할 때 열정이 다 어디 갔는지. 그때 숙제도 참 잘해왔는데. 아 진짜요? 그때도. 진짜요? 그때 다 뺏겼어. 그때도. 아 맞아. 민재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 뺏겼어. 다 뺏기는 사진? 네. 그거 나한테 보내야지. 그냥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잖아. 맞아. 핸드폰에 마지막 날에 다 PDF를 넣어놨어? 이게 특이하더라고. 이거 좀. 핸드폰. 자, 하자. 그런 사람 없죠. 이어자. 야, 삐지지 마. 자, 보세요. 많이 컸네.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얘는 그리기 앞서서 식을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그래프의 모양을 분석했을 때에는, 오케이? x 계수를 1로 맞춰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를 x 계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좀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마이너스 x 1 플러스 3이 되면서,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은 얘를 2분의 1의 x 1승이라고 해도 되나요? 바로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선생님. 그럼 밑에 숫자가 다른데. 평행 이동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봐. 이렇게 따지면 밑이 2분의 1이 되는데 애초에 써있던 숫자가 밑이 이미 2잖아. 2. 어? 그럼 아까 말한 게 평행이동했을 때 빛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얘도 평행이동하면은 되기는 돼. 근데 아까 말한 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계수를 1로 맞추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래프의 모양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빛이 1일 때 기준으로 정리하자라고 얘기했던 건 평행이동의 뜻이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지? 자, 혹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 그러면 어쨌든 정리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야, 근데 사실 이건 변형한 거는 그냥 정리 한번 해본 게 불과한 거야. 이거는 뭐를 평행이동한 걸까? 넘어갑시다. 적당히 놀이고 그냥 하자. 지금 한 거나 잘 하세요. 좋은 질문이었어? 자, 정점 찾아. 자, 써있는 거 보면서 하세요. 지수를 0 만드는 x값이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지.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의 y값이야. 그러면 2의 0승 플러스 3이니까 3이 아니라고? 4라고? 조심하자고. 자, 그 다음에 자, 정근선. 자, 뭐라 그랬어요? 지수 거듭제곱 부분을 가렸을 때 나머지니까 y는 3이란 말이야.
자, 지나는 점 하나 찾으면 좋다고 얘기했죠. 자, 얘는 뭐 대입해볼까? x에다 0 대입해보자. 그러면 2에 1승 플러스 3이 되니까 5가 되지. 따라서 얘는 0,5. 자, 이번엔 맞지? 2에 1승 더하기 3.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자, 그리면 이렇게 된다. 자, 점근선 y는 3이래. 여기다가 y는 3이래. 다음에 정점의 좌표가 1,4네. 자, 여기가 3쯤이고 1,4. 여기쯤 4라고 했을 때 자, 요점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0,5. 자, 참고로 이게 y절편 같은 애가 되겠네요. 그쵸? 자, 0,5. 여기가 뭐야? 이렇게 두 점을 지나. 자, 여기가 점근선이야. 자,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은 애 밖에 없대. 언더스탠드?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얘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밖에 못 그리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를 뚫고 지나가잖아.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면 돼. 자,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민재가 푼 게 진짜 대단한 풀이었어. 왜 그러냐면 끄덕끄덕 하지마! 그때 푼 게 그게 문제가 니네 당연히 까먹었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취의 방정식이라 기억나냐? 아니야. 자취 공점 남아 있다. 여기서 정점 남은 거 아니야? 맞아. 정점 남아. 진짜. 그때 풀었던 게 그 개념이 정점 개념 써서 푸는 건데 그건 그게 정석적인 풀인데 민재가 그 유형은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아니었거든. 근데 얘를 민재는 그때는 이제 생각 없이 푼 거야. 그때도 자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서 풀어봤더니 답이 맞아서 민재가 그때 얘기했던 게 선생님 저 그렇게 안 풀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으로 한 건데 걔는 그게 자취의 방정식 풀인 줄 몰랐지. 그냥 풀었더니 답이 나와서 맞네 이러고 막 천재형이네. 어쨌든 잘했어. 공개 중이야. 어디 가서 멍게종 소리 하지 마. 야. 자, 다음 거 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점부터 찾아보자. 자, 정점은 지수를 0 만드는 값 1. y 좌표는 3에 0승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점근선 지수 파트 지웠을 때의 y값이니까 y는 1. 자, 지나는 점 하나 찾자. 자, 얘는 x에다가 뭐 넣어볼까? 0 넣어볼까? 얘도 그냥?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에 3분의 1, 마이너스 3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해됐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0,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점에도 꼭 정수만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이고, 너무 밑에다 그렸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정점 1,2래. 너무 좁다. 1, 2. 자, 일단 이렇게 하자. 어? 잠시만요. 이거 계산 또 잘못했네요. 아우,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 미안해. 자, 3에 0승이면 0,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미안. 마이너스 1,1이니까 0이다. 그치? 자, 앞에 마이너스를 내가 못 봤어. 죄송합니다. 자, 그럼 1,0이니까 여기 지나는 거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1이 정근선이래. y는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0,3분의 2야. 자, 잘 들어라. 0,3분의 2니까 여기를 3분할했을 때 여기 지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똑같아.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정근선 지나가면 안 돼. 점이 지나는 점이 두 개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돼. 됐나?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요 식이 y는 3의 x-a 승 플러스 b라는 식이래. 자, abc 찾으세요. 네. 어떻게 찾을까요? 자, 이거 건드리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럼 저거대로 한번 해보자. 정점이 뭐냐? x에다가 a 대입해야 지수 0이잖아.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은 3의 0승 플러스 b니까 1 플러스 b가 y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거듭제곱 가렸을 때 y값이니까 y는 b지. 자, 그럼 이미 답 하나 나온 거 알겠어? 얘가 점근선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b 하나 그냥 찾았죠? 자, 그 다음에 A가, 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점의 y좌표가 0 되는 거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럼 요건 어떻게 찾을까?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 0이라는 게 하나가 딱 있어. 자, 그럼 B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 0 지나니까 대입해도 되겠죠? 그냥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0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1, -a 승,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 0이 된 거야. 그럼 넘어가면 1이니까, 자, 넘어가면은 1이 되니까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3의 0승이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더 찾을 수 있지. 자, a 찾았다. 그럼 집어넣을게. 자, 그럼 c는 뭐냐면 y좌표는 같은 애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3의 1승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죠. 2. C는 2가 되지. 자, 이렇게 다 찾았어요. 자, 지금까지 그림 그린 그래프 방식 써서 푸는 거야.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책에 있는 겁니다. 자, Y는 A의 X승이라는 얘가 있어. 자, A가 당연히 자, 0보다 크다. 자, 얘를 Y축 대칭 한번 하고 X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세 칸 평행 이동해요. 자, 얘네 두 개는 평행 이동. 자, 그랬더니 어디를 지났냐면 1,6을 지났대요. 자, A 찾아라. A 어떻게 찾을래? 정석적인 건 이 식을 대칭 이동하고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 이동한 식을 그냥 찾으면 되겠지. 근데 이게 사실 얘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했을 때랑 접근 방식이 똑같아. 내가 그때 수업을 안 해서, 물론 시험 대비는 했구나. 시험 대비 내가 했죠. 그때 내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접근할 때 방식은 그래프로 풀 거냐, 점으로 풀 거냐,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다고. 그쵸? 사실 고등학교 함수라고 다를 게 없어요. 평행이동은 똑같거든. 자, 그럼 일단 그래프로 풀면 다 하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정도면. 자,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하자.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잖아.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세 칸이면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자, 이거 조심해야죠.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됐나요? 그게 1,6을 지났네. 자, 그럼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럼 6을 대입하면 3. a에 자, 1을 대입하면은 자,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a만 남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그냥 3이 나와. 자, 그냥 식으로 풀었고 점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나는 점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래프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하고 나서야 지나는 점이잖아. 그러면 거꾸로 평행이동도 대칭이동도 그렇고 똑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모든 점들을 다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1, 여기 얘랑 얘랑 얘를 거쳐가지고 1, 여기 된 거잖아. 그럼 거꾸로 이 점의 출처가 이 그래프 위의 점이겠네. 거꾸로 찾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자. 그러면 1,1을 역추적해서 얘가 지나는 점을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y축, 자, 점은 어떻게 됐어?
이게 대체 저 도영이 이름 때 내가 정말 화 많이 내면서 얘기한 거야. 뭐라 그랬죠? 그래프 나눌 땐 문자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어. 점일 땐 숫자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어. 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어? 갖고 있지. 자, 그러면 점이니까 숫자만 갖고 하는데 평행이동했을 때 부호 반대로 대입하지 않았죠? 그럼 그대로 가는데 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칸 움직인 게 얘냐. 그럼 거꾸로 가니까 부호를 반대로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3을 빼고 X축 방향도 마이너스 2를 빼야 되지. 그럼 첫 번째 1, 아니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그게 이거 되기 전의 점이지.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하면은 X축 X좌표를 바꾸라고 공부했잖아. 그럼 얘가 X좌표 뒤집은 숫자니까 뒤집기 전 숫자는 얘를 또 뒤집어야 되지. 그래서 1,3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어디 지나요? 얘 지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차함수 방식이야. 똑같아. 그럼 3은 A의 1승이니까 A가 3이죠. 자, 알겠습니까? 공부 똑바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자, 대응합시다. 자, 지수함수에서도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이차함수는 아래로 불러오기 때 최소값, 위로 불러오기 때 최대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버전에서는 x값이 제한된 범위였을 때에도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를 수학상에서 이미 했어요. 그러면 지수함수를 어떻게 찾느냐.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한된 범위에서 찾게 돼 있어. 최대치수를 제한된 범위에서 찾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야, 아까 제일 많이 그려봤던 게 아무래도 y는 2의 x승 아니니? 맞아.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y는 2의 x승의 전체 실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자, 최대값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가 무한대로 계속 위로 올라가. 가장 큰 y값이 누군지 정의할 수가 없지. 못 찾아. 그러면 최소값을 찾으세요. 자, 이 그래프는 x축에 점점점 가까워질 뿐이지 0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그 말은 가장 작을 때 y값이 뭔지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아니면 자, 그냥 참고만 하라고. 제한된 범위가 아니면 최대 최소를 못 찾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찾아야. 자, 그러면 밑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눴잖아. 그러면 밑의 범위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저 형태일 때 자,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러 형태의 증가함수의 모양이 됐었단 말이야. 1보다 클 때. 자, 그럼 제한된 범위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X1번이고 여기가 X2번이라고 하면은 그때 니네가 사용하는 그래프는 당연히 범위에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만 써먹어야 될 것이고 그때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X2를 대입했을 때 FX2번 값이 최대값이 되겠지. 최소값은 1번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지. 자, 이 정도면 알죠? 자, 당연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X의 범위가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을 때였어. 자, 이유가 뭐였는지 이거 기억하죠, 사실.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등호가 없으면 X1번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선생님 얘보다 조금 큰 애 생각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등호가 없으면 애초부터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정의하는 게 수학적으로 넌센스가 돼요. 이건 수학 상에도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범위에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식을 쓰면 그냥 뭐 정리만 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최대 자, 그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fx1번부터 fx2번의 범위를 갖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이 얘고 최대값이 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0하고 1 사이일 때 자, 그럼 그림은 당연히 감수함수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당연히 얘도 등호가 들어가야 돼. 자, 그때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 반대인 거 눈에 보이죠? fx1번이 가장 크고
fx2번이 가장 작지. 거꾸로 된단 말이야. 감소라서. 자, 그래서 y값의 범위가 자, fx2번에서부터 1번까지가 범위가 돼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우는 건 당연히 아니죠. 자, 한번 연습해보자. 자, 지수함수 나와 있는데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아.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를 진짜 바보같이 푸는 애들은 답은 나오거든.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뭐하겠냐? 양극값을 대입해보겠죠. 근데 좀 생각은 좀 하고 대입하라고. 야, 그냥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대입한 함수값 나오고 이 대입한 함수값이 나오면 작은 숫자가 최소값, 큰 숫자가 최대값 이렇게 풀어. 그러지 말라고. 공부를 왜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래. 왜 최소값이고 왜 최대값이 되는지까지는 좀 알아야 될 거야. 끄덕끄덕 한다 또. 자, 알겠어요? 자, 이거를 보자. 선생님이 그래프의 모양 판단할 때 반드시 지수 앞에 부호가 1이, 자, 숫자가 1로 맞춰주라고 했지. 그래프의 모양 판단할 때. 이해됐어요? 자, 이거 핵심은 뭐냐? 증가함수일 땐 이렇게 되고, 감소함수일 땐 이렇게 됩니다가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를 찾기 위해서, 자, 변형을 해. 3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x-1이 되면서, 얘가 3의 마이너스 1승이 x-1승이니까 3분의 1의 x-1승이라고 변형할 수 있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밑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네? 그럼 얘지. 그래서 감소함수 형태란 말이야. 범위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고 2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구나 까지는 좀 생각하시라고. 그냥 대입해서 큰애 작은애 찾는 유치한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대입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최대값 9고 최소값이 3분의 1이 나와. 대입하면. 자, 대입 계산은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자, Y는 웬 이상하게 생긴 게 나올까? 저런 건 처음 보잖아. 지수함수에 지수함수를 곱했네. 자,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래. 자, 당황하지 마시고 지수법칙을 써보시면, 자, 얘는 3의 x승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밑끼리 어떻게 곱해도 되지. 그래서 2분의 3의 x승이라고 해도 되죠. 자, 그럼 밑의 범위가 어때요?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증가함수. 자, 아, 범위를 안 써드렸나? 어? 네. 아이고, 내가 이거 문제를 범위를 안 적어왔네. 아이쿠 지워야 돼요. 있어봐. 우리가 안 먹을 이유도 없고 그거 먹어도 돼. 그게 먹어도 돼. 자, 그냥 내가 정할게. 합류하는 거야? 그냥 아이. 마이너스 1에서 자, 얘도 그냥 이런 거니까. 자, 정하는 거 뭐 상관없으니까. 자, 이건 계산 같이 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고 2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최대값은, 나 최소값 먼저 하자. 최소값은 f 마이너스 1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2, 3, 2분의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역수가 되죠? 3분의 2가 돼. 자, 최대값은. 2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되겠지. 자, 됐죠? 자, 저기 쉬운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쉬워서. 뭐 양쪽 숫자 대입하면 답 나오는데 저게 나오겠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y는 a에 지수에 무려 함수가 또 들어가 있어. 어풍이 싫게 생겼지. 이제 말씀드 저거 니가 못 떠오르냐? 네? 함수에 함수가 들어간 거 언제 공부했냐? 역함수 2차 합성함수지? 합성함수. 아, 제발. 아, 물론 역함수라고 해도 틀린다고 해. 했잖아. 조심하자. 진짜만 맛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할게. 이건 그냥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만 좀 해봐. 밑의 범위가 1보다 크면은 fx가
원래 y는 ax, a의 x라는 지수 함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fx라는 함수가 마치 합성 함수처럼 끼어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말한 거랑 기본 원리는 똑같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작은 x값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가장 큰 x값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지. 그럼 여기에선 그 x의 역할을 하는 게 fx란 말이야. 따라서 fx가 최소일 때 y는 a의 fx가 최대가 되겠지. 자, 거꾸로 fx가 최대면 아이고 최소죠? 아유 죄송합니다. 증가함수인데? 아 죄송해요. 자 그러면 a의 fx승이 최대가 되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였지. 자 그래서 fx가 최소면은 자 반대로 a의 fx승은 최대가 되겠지. 자, fx가 최대가 되면은 자, a의 fx는 최소가 반대로 나온다. 자, 외운 필요는 사실은 없어. 그래프 판단하는 게 최우선이야. 자, 보세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대. 잘 들어라. 내가 왜 합성함수를 떠들었는지. y는 2의 자 지수 부분에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 형태의 식이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전체 식을 hx라고 하면 얘는 원래 x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이 마치 껴들어간 거야. 합성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2의 자 fx를 2의 x승이라고 하고 gx를 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1이라는 2차 함수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합성을 어떻게 한 거니? f에다가 g를 집어넣은 거지. 그게 hx라는 함수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합성의 순서가 f 합성 gx라고 표현해도 되네. 알겠어요? 자, 분석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미치고 양수니까 얘가 제일 클 때 전체도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을 때 전체도 제일 작다. 이걸 암기하자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항상. 암기하는 건 내신이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전체가 증가함수라는 거, hx라는 거 자체가 증가함수라는 걸 우리가 이미 미체 범위를 통해서 알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숫자,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원래 뭐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죠. 그럼 원래 서술형 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의 범위를 찾냐면 2의,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의 범위를 먼저 찾아. 그러면 그게 gx잖아. 그럼 gx는 2차 함수죠. 그럼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올려보자. 축의 방정식이 뭐야? y축이지. 바로 할 수 있지. 2차 함수인데 설마. 자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잖아. 이 제한된 범위 찾는 게 수학 3과정이잖아.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야. 그럼 그래프는 이것만 써먹는데 자 원래 최소값이었던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9분이 최소값이죠. 그 다음에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지. 자 이게 수학 3개. 자 그래서 0 대입하면은 1이고 자 2 대입하면은 5가 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잘 들어라. hx의 범위는 다 계산했을 때 원래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가 이걸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이미 해버렸잖아. 그럼 뭐냐면 gx의 범위가 여기 들어가는 gx의 범위가 1에서부터 5까지입니다라는 새로운 범위가 나타났다고.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fx가 뭐야? 2의 x승이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합성함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y는 2의 x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 입장에서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부터 얘까지가 되는 거죠.
왜? 밑줄 친 게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어? 정의역이 새로운 함수의 정의역이 되면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먼저 나온 함수의 합성 함수 얘기했을 때 먼저 나온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나온 함수의 정의역과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기억나죠? 자 근데 먼저 나온 함수의 치역이 1에서부터 5까지 때 그게 나중에 나온 fx 함수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라고. 이게 합성 함수의 주된 내용이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hx라는 그래프를 이거 그릴 수 있냐? 내가 아까 여기다가 써놓고 여기를 hx라고 쓴 게 사실은 잘못된 그림이야. 알겠어요? 이거 아직 니를 못 그려. 언제 그리지? 언제 그리겠냐? 미분 때예요, 미분 때. 이건 아직 못 그려요. 심지어 이거는 미적분에서 해. 수투 미적분에서는 하진 않아, 이거. 이과 수학이야, 이거. 집순수. 이거 그리는 거 이과 수학이야. 내가 이렇게 그린 게 잘못된 거야. 내가 그린 거는 뭐냐면, 합성함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fx지, fx. fx 정확하게 증가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앞에서 뭘 그릴 수 있어. 나중에 해보세요. 이건 잘못된 거야. fx라고 해야지. 자, 그래가지고 내가 합성함수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먼저 나오는 함수의 치역이 1에서부터 5까지니까 그게 곧 나중에 나온 함수 fx의 정의역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잘못 썼지. 마이너스 1에서 2가 아니라 1에서부터 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는 얘만 살아남고 아까 말한 대로 작은 숫자 대입했을 때, 큰 숫자 대입했을 때가 각각 최소값, 최대값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은 5 대입하면은 32가 되죠. 됐나요? 자 합성함수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 하나 더 해보죠. 저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 자, 이번엔 이렇게 나왔다. 자, 이번엔 아까랑 차이점이 뭐야? 아까는 밑을 다 줬는데 얘는 밑이 없어. 네, 일부다 크다만 돼 있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얘 이번엔 최대값, 최소값을 줬어요. 자, 찾는 건 A를 찾는 거고 자, x가 자, 2보다 클 때 조건이 이거다. 최소값이 25라고 좀 쓰시죠. 자, 그러면 a 찾으세요. 아, a 찾으세요라고 해서 똑같이 한번 해 보자. 자, 이름을 똑같이 적어 볼게요. 전체를 hx라고 하면 자 이번엔 그냥 안 쓰고 하자. 잘 들어라. 자 아까 내가 fx, gx 쓴 거 보이죠? 얘를 전체를 요거만큼을 fx라고 하고 a의 x승을 gx라고 하면은 오케이? a의 x승을 gx라고 하면 얘는 이번에 순서를 내가 거꾸로 했다. g라는 함수에다가 f라는 함수를 집어넣은 거니까 g합성 fx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때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 fx라는 얘의 범위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치역의 범위를 찾아야겠죠. 자, 초계방 형식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자, 근데 x가 2보다 크대.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죠. 2는 여기쯤 있잖아.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는 이것만 살아남아야 되지. 자, 그럼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하면은 4 플러스 8 플러스 6인가? 그러면 18이 되죠. 이해됐나? 자, 그러면 fx의 치역의 범위가 1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함수 gx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gx 아까 뭐라 그랬어? a의 x승이라고 그랬죠? gx 뭐라고? y는 a의 x승. 자, 그럼 얘의 정의역이 4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18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는 거지. 자, 합성함수 개념이야.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증가함수의 구조가 되면서 X의 범위가 1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18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그래프에서 살아남는 건 얘만 쓰면 되는데 그때 최소값이 25래요. 자, 요거를 좀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자, 미안해. 요게 없어. 내가 없는데 내가 잘못 썼어. 네? 요게 조건이 없는데 내가 이거 딴 걸 썼다. 미안하다. 요게 없어. 미안해, 미안해. 다시 풀어야 돼. 그래서. 자, 지금까지 푼 건 문제 없어요. 다시 풀어야 돼. 화이트. 자, 여기서 스톱하고 다시 그냥 하는 밑에다 하나 뒀어. 자, 아까 말한 대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지금까지 푼 게 잘못된 게 없어. 그럼 이제 답만 한번 내볼래? 그럼 이렇게 되면 답이 어떻게 되냐? X에다가 18 대입했을 때 Y가 25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여기다가 그럼 답이나 한번 내보자. 문제는 안 돼. 그럼 25가 A의 18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를 찾으면 18승분이 돼버려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답은 나오는데 어쨌든 자 식을 좀 요거를 좀 잘못 썼다. 좀 바꾸자. 자 식은 똑같고 자 똑같아요. 자 그냥 범위 없고 최소값이 얘의 최소값이 25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똑같아. hx 전체 식을 hx라고 했을 때 얘를 똑같이 g합성 fx라고 하자고. 자 식을 다시 한번 쓰자. 그럼 gx가 A의 X승이 되는 거고, 자, FX가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봤더니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수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꼭지점의 좌표, Y좌표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어디였어? 자, 마이너스 2 대입해봐.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2점. 그래서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나오는 함수 gx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자,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함수의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니까 살아남는 함수는 이만큼만 살아남겠죠? 그때 대입했을 때의 최소값이 뭐가 나왔대? 25가 나왔대. 자 그럼 답이 깔끔하게 나온다. 자 gx 요겁니다. y값이 25일 때 a의 2승이 25가 되니까 a는 얼마 온대? 자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5가 나왔대. 자 됐죠? 뭐 범위가 이런 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썼어. 자, 얘도 책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게 차라리 시험 문제로 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X의 범위가. 자, 요거일 때. 자, 식이 이래요. Y는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3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찾으세요입니다. 자, 처음 보는 식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야, 잘 봐. 집중해. 4의 X를. 자, 뭔가 특징을 좀 찾아내야 돼. 식이 복잡하지? 네. 풀 수 있게끔 나와, 항상 문제는. 나 니 멋대로 막 만들지 않아. 보면, 얘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게 4의 X승을 2의 X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해도 되나요? 지수 법칙 쓴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반갑냐면 공통 부분이 같더라고. 2의 x승이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t로 치환을. 자 그럼 전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얘도 합성함수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t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지수함수가 들어간 거지. 그럼 전체 식을 hx라고 하면 그냥 써보기나 하자. 똑같은 거지야. 얘가 t를 fx라고 생각하고 t를 fx라고 생각하고
자, 이걸 hx라고 했으면 전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식. 자, 얘를 그냥 dx라고 하면 이름은 짓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hx라는 t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지. 뭐가요? 원래 식이요. 따라서 gx는 h 합성 fx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문자 바꿔서 헷갈리냐? h 함수 t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게 원래 식이잖아. 여기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합성함수 역함수는 계속 나와 니네. 역함수를 하지도 않았지 그리고. 본인 느린데 저렇게 반응이 없었는지 뭐해.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니까 자, 똑같죠? 뭐부터 찾아? fx의 범위를 찾아. 자, fx가 누구였지? 2의 x승이었잖아. 자, 2의 x승 증가함수잖아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지? 0 대입했을 때 최대값, 2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0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4. 그러면 fx의 범위는, 치역의 범위는 1에서부터 4까지죠. 그게 나중에 나오는 함수인 hx의 범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 이렇게 되겠네. t의 범위. 자, t가 i의 hx의 범위다. 근데 이것도 hx라고 하면 안 돼. t라고 해야 돼, 원래. 헷갈리면 이거를 그냥 x로 바꿔요. 이건 그냥 정의역의 표시일 뿐이지 상관없어. 상관없다. 알겠냐? 상관없어.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먼저 나온 함수의 치역 1에서부터 4까지. 자, hx는 무슨 형태예요? 2차 함수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자. 아래로 볼록이잖아. 지금 그린 거 hx 추계방정식 2이지? 그럼 1에서부터 4까지니까 1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는 요만큼이니까 최소값은 누가 될까?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죠? 그러기 때문에 2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지. 자, 2 대입해보자. 4, 4, -8, 3이니까 최소값은 -1이네. 자, 최소값은 -1이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꼭지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가 4지. 4 대입한 게 최대값이 돼요. 자, 4 대입해. 4 대입해. 그럼 4, 4, 16 플러스 3이니까 최대값은 3이네. 최대값은 3이네. 여기 그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어렵네. 어렵죠? 이게 뭐 바이브로 따지면 거의 실력 따지기급이야.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책이 안 나오네요. 싫어. 자, 보시오. 자, 오늘도 숙제는 개념 영상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자, 하자. 몰라, 안 봤어. 내가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 이제. 알아서 봐. 안 볼 사람 본인만 손해야.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안 볼 거야. 그렇지? 알아서 신경 써서 보세요. 알아서 보고 있어. 자. 얘들아, 니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면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나오는데 삼각함수가 어려우면서 왜 중요하냐면 수학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함수야. 니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함수지만 니네가 어려워하는 함수들을 수학자들은 되게 좋아해. 그게 왜 그러냐면 함수의 특징을 분석하는 도구가 되게 많아요, 원래. 그거 중에 사실 니네가 이미 경험을 했어. 뭐 했냐면 그 도형의 이동 단원 공부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많이 얘기했었다. 그때 뭐 우함수, 귀함수 이런 얘기했다고 기억나니? 그게 그래프의 특징을 찾는 도구 중에 하나야. 되게 많아. 있었다는 건가? 나도 이름을 들어봤어. 할 거야 너 지금. 배우는 다음 예전에 뭐 예전에 얼마나 됐다고?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많이 들어있는 함수일수록 수학자들이 좋아해. 반대로 니네 입장에서는 어려운 함수야. 제발 좀. 그것만도 장난치면 숙제 다 한 사람 집에 보내기로 한다. 아니 좀 강하게 있으라고. 야, 허리 아픈 사람 때리면 어떡해. 아니 지금 얘가 핸드폰 가져간 거 안 줘요. 니가 좀 놔둬, 엄청. 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니 얘 둘 좀 남기면 안 돼요. 아, 개판이네, 개판이네. 형님이 너 가져간단 말이야, 연락. 아, 조용히 해, 너. 단장, 뭐해? 이게 회장 뽑아야 된다니까. 자, 하자.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사실 수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함수다. 왜냐면 특징이 없거든.
특징적인 게 뭐 있냐? 증가함수, 전분산, 예. 없어? 뭐 정점까지. 근데 그것만 있기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심화에서 뭘 하냐면 재미 있게끔 변형하는 심화 문제가 나와. 그거를 하려고 그래. 자, 두 개만 하자. 굳이. 굳이? 자, 범위가 몇, 자, 번호가 몇 번이지 이게? 9번인가? 8번이죠? 9번이지 이제? 난 네모 9번. 자,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와 함수의 연산. 근데 니네는 당연히 까먹으셨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수학 상할 때 이미 너네들한테 두 번 해줬어. 이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두 번 했어.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자, 보자. 그럼 그거를 지수함수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다음 함수를 그림을 그려버려. 아까 곱하기가 있었지. 얘는 더하기야. 이건 지수 법칙이 안 돼요. 그럼 연산 못해. 근데 왜 연산이라고 했을까? 자, 해석해보자. 얘는 굳이 따지면 2의 x승이라는 녹색 함수와 자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보라색 함수를 더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fx라고 생각하고 얘를 그냥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해만 하세요. 나중에 심화할 때도 하실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럼 그걸 두 개 더한 거를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그래서 얘를 아는 거는 이 fx랑 gx는 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려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2의 x승 증가함수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은 이거 알잖아? 얘가 2분의 1의 x승인 거 이해됐죠? 그럼 감수함수죠? 자, 그리고 녹색하고, 아, 녹색하고 보라색하고 특징이 뭐야? 두 개 무슨 관계라 그랬지 저번에? y축 대칭이라 그랬다. y축 대칭.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자, 이게 보라색이야. 아유, 잘 이쁘다. 자, 대칭 구조로 그렸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식이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야, 모르는 함수는 항상 첫 시작은 뭐였어? 점찍기였잖아. 그쵸? 그럼 얘도 몇 개만 찍어보자. x에다가 0대 1 해봐. 2의 0승, 2의 0승, 1이지. 1 플러스 1이지. 2지. 그럼 전체 식은 0,2를 지나. 근데 그거를 해석해보자고. 잘 보세요. 앞에 거 1이고 뒤에 거 1이었지. 저게 이렇게 되는 거야. 녹색 함수는 0 대입했을 때 1인데 그 1이 이 녹색 길이 요만큼이다. 길이가. 보라색 함수도 0 대입하면 1인데 그 1이 이 보라색 길이만큼이다. 그럼 전체 식은 녹색하고 보라색을 더하세요 아닙니까? 그럼 두 개가 길이가 1이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된 거잖아. 그럼 그게 곧 뭐가 되냐면 두 개를 더한 게 정확하게 요만큼의 전체 함수의 길이가 되면서 얘가 0,2를 지나요.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거라고. 자, 더하기야, 더하기. 그래서 녹색하고 보라색 더한 거를 그려보겠다는 거야. 말 그대로.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되잖아. 그 다음에 한 두 개만 더 해보자. 숫자를 직접 대입한다기보다는 요 라인에서 함수값을 더해볼게. 자, 그러면 요 라인에서 녹색 함수값은 요 길이만큼이 녹색 함수값이겠네. 양수죠, 물론. 그 다음에 보라색 함수는 요만큼이 함수값이겠네. 그러면 녹색하고 보라색 더하세요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보라색 길이만큼 위에다가 걷어서 올리면 되겠지.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요만큼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겠죠? 그렇게 되게 전체 빨간색 함수 전체 함수의 함수값이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좌표가 요만큼일 때 y좌표가 대략 요만큼이에요 라고 더하기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합니다. 자, 이번에 보라색의 길이가 요만큼이고 녹색의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그럼 보라색 더하기 녹색이니까 녹색을 위에다가 그대로 붙여서 올려. 물론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전체 함수의 함수값이 되겠지. 그래서 아, 얘는 x좌표가 요만큼일 때 대략 여기 지나네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을 막 찍어봤더니 얘가 그림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런 식의 마치 아래로 볼록 비스무리하게 그림이 그려져. 해보면 알아. 이거를 내가 했다고 니네 수학상에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했어. 나이가 했던 얘기도 기억나. 저건 걸 왜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기억나. 자, 그럼 봐라. 내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심하게 나온다 그랬지? 자, 그러면 얘가 마치 아래로 볼 같은 애랑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Y축 대칭같이 보이지 않나? 그거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어. 그럼 질문. 우함수의 식 표현이 뭐였어요? 야, 이런 거 까먹으면 공부 바로 해. 가라냐? 니네 수원할 때, 수토할 때 계속 이래, 이제. fx는 f-x와 같다. 이게 어. 우함수의 표현이었어. 멋있어. 쓰니까 기억나냐? 실시 묻지 말고. 민재야. 모르면 쪽팔려야 돼, 이제는. 잘 봐. 그랬을 때, 야! 얘가 Y축 대칭 같지 않냐? 라고 내가 말했지. 그럼 직접 확인해봐. 만약에 우함수라면 이 관계식을 만들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빨간색이 누구예요? 전치식이죠? 그쵸? 그러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fx를 이 빨간색 그 자기 자신이고 f-x를 계산해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 맞지? 근데 눈에 바로 들어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x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2의 x승이지. 좌우 뒤집으면 위에 거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따라서 이 관계식 만족하니까 전체 빨간색 식은 우함수야. 그 Y축 대칭처럼 보이는데 진짜 Y축 대칭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니네 모의고사예요, 이런 게 사실. 가벼운. 알겠죠? 자, 심화할 때 많이 하실 거라고. 자, 하나 더. 우함수에 쓰면은 비함수도 한번 해봐야지. 안 하려다 하는 거야,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은 복습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알았어? 자, 비함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두 개를 빼봐. 저건 더했고 이건 뺀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보자. 그래프를 그리기 앞서서 진짜 기함수인지 판단해볼래? 기함수식은 뭐였냐, 그러면? 아, 기억이 안 나죠? 그럼 0밖에 안 돼요. 뭐였어요, 기함수? 찍기라도 해봐. 그건 너무 아니야. 이거였지?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외우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되는지 확인 먼저 해. f-x 그래. 아, 저 식을 써.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자, 마이너스 fx를 써보자. 이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마이너스 9 처리를 하면은 2의 자,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2의 x승, 이렇게 되죠. 자, 위에 거 아래 거 똑같다는 거 확인됐지? 따라서, 기함수야. 원점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었습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었습니다. 까먹은 사람 쓰세요, 그것도. 네. 기함수만 써놓고 모르면 써놔. 기함수는 y축 대칭이 아니라 원점 대칭. 우함수가 y축 대칭. 알겠어요? 자,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니까? 자, 원점 대칭인 걸 알았으니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어. 자, 똑같아요. 녹색이랑, 자, 얘 녹색, 얘 보라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자, 그럼 2의 x승 증가함수고, 2의 마이너스 x승 감소함수고. 자, 그럼 점 몇 개만 대입해보자. x에다가 똑같이 0 넣어볼게. x에다가 0 넣으면은, 2의 0승 1이고 2의 마이너스 0승 1이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빵 되지. 그럼 얘는 0,0을 지나요. 자, 근데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저처럼 막대기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보라색 길이 요만큼이고, 녹색 길이도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길이를 뺐으니까 빵이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만 찍어보자. 요 라인에서의,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 녹색에서 보라색을 뺀 겁니다. 그럼 녹색은 길이가 요만큼이고 보라색은 길이가 요만큼이거든. 그럼 그거를 뺀 게 빨간색인 길이야. 그럼 빼면 요만큼이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좀 표시해보자. 빼면은
전체에서 이만큼 뺀 거니까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길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 길이만큼 밑으로 처진다고 생각하면 되냐? 뺀 게, 자, 잘 봐. 뺀 게 요만큼이잖아, 빨간색이. 이해됐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녹색에서 보라색 길이만큼 뺀 건데 이 길이를 그대로 아래로 내렸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정확하게 뭐란 거냐면 녹색에서 보라색 길이만큼을 보라색 길이만큼을 뺀 게 그 부분이 빨간색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녹색에서 보라색 뺐다고. 아래에서 빼나 위에서 빼나 똑같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뺀 지점의 좌표가 요만큼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다 찍어봤더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더라고. 아... 자, 그래서 원점지랑이 정확하게 기함수 형태가 돼요. 자, 그게 전체 그래프. 자, 이제 자, 이건 재미삼아 내가 하나 찾았는데 아니, 내가 재밌는 거지, 내가 재밌는 거 아니야. 뭐냐면 선생님이 잘 들어. 선생님이 고3 때 수능 봤잖아. 그게 2002년에 시험 봤거든.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을 때. 그때 수능 기출 문제예요. 선생님이 고3 때 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자, 이거 하고 끝내자. 1. 난 우연히 찾았어. 뭘 1이야. 0. 마이너스 1. 어? 아니에요. 그게 뭐야? 답이요. 어? 답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 어려운 문제 답이 그거 중에 하나라고? 아니야, 요새 그렇게 안 넣어. 똑똑해졌네. 그거 요새 아니잖아.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 그래요? 수능 30번 문제가 답이 9였나 그랬거든. 어디서 와? 나 찍었어, 어제. 아직 안 끝났잖아. 너는 2로 찍어야지. 야, 아, 근데 그 문제 정답률이 의외로 높았대. 생각보다. 트와이스가 멤버가 9명 아니냐? 네. 그 9로 찍은 애가 되게 많아. 작년 문제였을까? 엑소 아니야. 작년 문과 문제였나? 그랬던 거. 엑소 아니에요. 엑소도 9명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 엑소 8명 아니야? 몰라. 몰라 나도 사실. 자, 엑소 같은 거. 여러분. 내가 수학상에서 어, 그때 어, 나이가 아빠 이걸 왜 배우죠? 이런 얘기했던 문제가 이거랑 똑같은 거였어. 비슷한 거였어. 자, 해석해보자. 자, 내가 일부러 이거 갖고 온 게 아까는 내가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수능 때 푼 문제야 라고 했지만 써놓자. 2002 수능 문제 그냥 써놓자.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학상 내용이 또 섞여 있거든. 자, 이거를 해석해봅시다. 3번 아니야?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3번이요. 잘 봐. 이게 뭐랑 연관이 있을까? 어, 잘 들어. 2에 이게 왜 어렵냐면 선생님 당연히 풀었어. 2에 마이너스 x가 앞에 1이 곱해져 있다. 근데 2 더하기 1이 합필이면 3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 떠올려야 돼 사실. 치환. 치환할 게 뭐가 있어? 인수분해. 2 더하기. 뭘 인수분해? 그럼 지수함수 인수분해할 수 있어? 대박이다. 동치. 얘를 이렇게 바꾸면 뭐 어떻게 돼? 무슨 식이야 이거? 지원. 우리 안 보이는 지원. 아니 전체 식자의 형태가 언제 본 거예요? n 플러스 n 분의 n x 2 더하기 n x 1. 무슨 공식이야? 그건 D1 공식이고. 아, 전과 전. 내분점 공식이잖아. 아, 뭐야 안 좋게. 내분점 공식이잖아. 그래서. 큰일 났다. 야, 니네 진짜 RPM 심화할 때 열심히 해라. 이런 아니, 물론 이건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내문점은 막 요런 거고, 내문점 이건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니네 교재에서 이미 이거 지수함수 들어간 문제 당연히 안 풀었죠. 근데 지수함수가 아니라 그냥 다른 숫자 들어간 건 이미 해봤단 말이야. 거기서는 지수함수로만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복수 열심히 해. 자,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 M 대 N 내분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녹색, 아이고 녹색 함수에서 보라색 함수 방향으로 2 대 1 내분 한 거야. 순서가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순서로 외웠었단 말이야. 그리고 플러스면 내분점, 마이너스면 외분점이었죠. 자,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건 그냥 할 수 있지. 자, 선생님 솔직히 수능 문제 뭐 풀었는데 나 기억 잘 안 나거든. 근데 이걸 내가 어디서 봤냐면 평가원 가면 옛날 수능 문제 다 있어요. PDF 파일을 받아봤더니 얘가 진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온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돼. 자, 보라색 함수가 이번에 보라색이 증가함수입니다. 저거는 색깔이 좀 달라졌어. 그리다 보니까 보라색이 증가함수고 녹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됐어요?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녹색에서 주황색 방향으로 2, 아 주황색이네. 녹색에서 보라색 방향으로 2대 1 내분이라고 그랬지. 자, 이 생각 두 개만 한번 찍어볼까요? 자, 녹색에서 보라색 방향으로 2대 1이네. 자, 녹색점 여기 있죠. 이번에는 단순 더하기가 아니에요. 보라색이 여기 있죠. 그럼 녹색에서 보라색 방향으로 2대 1이니까 얘를 3등분 했을 때 2대 1 지점이야. 그럼 점이 어디 찍혀? 여기 찍히지. 자, 여기에서 봐봐. 녹색점 여기 있고 보라색점 여기 있죠. 복습해라. 잘하냐? 녹색에서 보라색 방향으로 2대 1이래. 그럼 녹색에서 보라색 방향이니까 얘를 3등분 했을 때 어디 찍혀? 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여기 찍히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 대입해도 사실 되죠.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0, 0이니까 노란, 자, 네모 박스 친 게 몽땅 다 1이지. 이해됐니? 그러면 2 플러스 1이고 2 플러스 1이니까 1 되지. 0,1이지. 근데 여기가 얼마야? 0,1이잖아.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얘는 우함수입니까? 아니에요. 기함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자, 이해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았지?